횡단보도 한가운데 흰색 승용차가 멈춰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꿈쩍도 하지 않자 다른 차량들이 차로를 바꿔 비켜갑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창문을 두드리자 잠에서 깨어난 듯 황급히 달아납니다. 도주 1분쯤 뒤 승용차는 도로 안쪽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과 쓰레기 수거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피락치는 소리가 나길래 내다보니까 쓰레기차하고 승용차하고 맞붙어 있더라고요.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다시 도망쳤지만 뒤를 쫓은 다른 미화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쓰러진 환경미화원을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가해 승용차입니다. 이렇게 앞부분 내부가 훤히 보일 정도로 심하게 부서져 사고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진 환경미화원은 일을 시작한 지 이제 7개월 된 30대 남성으로 결혼을 앞두고 최근 신혼집까지 장만한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젊은 친구답지 않게 뭐 사선수범하면서 직원들까지 같이 어울리고 친구였는데 저희도 많이 안타까움. 사고를 낸 운전자 20대 남성은 경찰이 세 차례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음주 정황이 있으니까 측정 요구를 한 거고 다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음주 측정 거부와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